오늘이 11월 10일입니다. 11월 10일인데요. 이건 이제 설이 맞아가지고 구조파가 이렇게 누렇게 이제 떡잎이 누래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단풍 드는 거죠, 단풍. 이래서 이제 지금 여기가 서리가 몇번 오고요. 굉장히 날씨가 추워집니다. 영하 뭐 20도 이상 막 내려가고 이러는데, 그때 되면 이게 이제 푹 싹 다, 잎이 다 주저앉아요. 지금, 추석 지나고 나서 9월 20일 정도, 요때 이 모종 심었습니다. 9월 20일, 요때 모종 심었는데, 지금 이제 동면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지금 2개, 3개 이렇게 갈라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뭐 영하 뭐 몇, 또뭐 5도, 4도 이래가지고 10월 뭐한 10일 정도서부터 해가지고요 한 대여섯 번 이렇게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그러졌는데요. 이제 이게 겨울에 이제 영하 10도 뭐 15도 해가지고 12월 달 되면요 아주 푹싹 주저앉습니다. 죽은 것처럼. 그럼 보면은 지금 이제 이게 하나씩 꼽은 건데요, 세 개씩, 두 개씩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 보이죠? 세 개씩 갈라지고 그런 게. 가까이서 한번 볼게요. 이건 두개 갈라졌고요. 뭐 이것도 두 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세개 갈라지고. 뭐 이쪽에도 세개 갈라지고 뭐 이런 거 많은데요. 이제 이게 내년 봄에 되면은 세개 갈라진 거는 보통 뭐 30개. 뭐 여기서 보면 뭐 하나짜리도 내년 봄에는 수확할 때 되면은 30개. 뭐 보통 20개. 아무리 적어도 15개에서 보통 30개. 이 하나가 파한 단, 시중에서 파는 거한 단이 넘습니다. 두단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동면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렇고, 꼭 죽는 것처럼 푹싹 주저앉습니다. 이게 구조파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구조파를 많이 심었어요. 경기 북부 지역에서 많이 심었는데, 요즘은 구조파를 이렇게 많이 심지 않습니다. 저쪽에, 그쪽 아랫역 지방에서 따뜻한 데서 파가 항상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은 그 유통 같은 게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심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구조파를 해마다 심는 사장님이 계세요. 이 사장님은 구조파 아주 대한민국의 1인자 이렇게 손꼽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구조파가 하도 이렇게 많이 퍼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에 한번 담아보는 거예요. 우리 토종파입니다. 구조파가 말하자면 우리 토종파 거의 비슷합니다. 토종파랑 토종파는 이렇게 퍼지지는 않고요. 토종파랑 거의 습성이 비슷한데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구조파는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파장사 하시는 분들은 이게 원래 토종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떡잎 진거 이렇게 한번 영상에 한번 담아봅니다. 내년 봄에 아주 그 출하할 때는 엄청납니다. 꽉 찹니다. 파밭에. 내년 봄에 한번 멋진 영상 한번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제가 구조파 동면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렇게 누렇게 떡잎 지면서 더 추워지면은 푹싹 주저앉아서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 구조파 이렇게 영상에 한번 담아보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